오늘은 2022 미래 지도라는 책을 가지고 NFT 투자 유망 주식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NFT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NFT라는 게 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이 NFT 테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해외 기업까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책의 저자는요, 증권사 출신 전문가로서 65만 유튜브의 유튜버라고 합니다. 투공이라는 곳에서 이제 주식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가지고 NFT 투자 어디에 해야 되는지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냐, 대체 무엇이냐 했을 때 메타버스라는 공간에 화폐로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해가지고 뭐 가상의 공간, 사이버 세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때 그 공간에서 쓰이는 것이 바로 NFT다. 그때 거기서 쓰이는 돈이 NF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리서치 및 시장조사 전문기관 가트너라는 곳에서 이 NFT 산업을 어떻게 봤냐면은, 여기서 만든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산업, 이제 기술의 생명 주기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 NFT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 번째 단계에 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업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다 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프 사이클을 가져왔거든요. 하이프 사이클 이런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기술 촉발, 기대의 정점, 환멸의 계곡, 계몽의 언덕, 생산 안정기라는 이 5단계로 기술들이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NFT는 현재 기대의 정점이라는 2단계에 현재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NFT 시장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죠. 우리도 역시 2022년도에는 이 NFT라는 곳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서 NFT 부분만 따로 떼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NFT 투자 과연 왜 해야 되는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계 최대 NFT 마켓 오픈시에 세계적 경매사 소더비, 패션 명품 기업 루이비통 등 NFT 거래 및 성장 본격화가 될 것이다. NFT가 디지털 이제 뭐 컨텐츠들을 분산 투자하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제공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뭐 미술품이라든지 정말 모나리자, 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그림들에 대해서 우리가 NFT로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세계적 경매사 소더비 같은 기업들이 이제 좀 득을 볼 수 있다. 굉장히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거고, 또 패션 명품 기업,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뭐 루이비통 같은 뭐 명품을 또 우리가 살 수도 있잖아요. 현재 사기도 했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래 시에 당연히 NFT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NFT 마켓이 하나둘 오픈되고 이 NFT에 그 거래되는 이제 재화 서비스들이 하나둘 제공되기 시작하면은 이 NFT 거래 및 성장은 본격화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의 초입, 이제 막 시장이 열리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암호화폐, CBDC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과 맥락이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술품, 음악, 미디어, 게임,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개별 가치와 소유권을 보증하는 토큰으로 재탄생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예술품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디어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소유권을 일반 투자자들이 뭐 갖고 있기도 어려웠고 여기 투자한다는 게 어려웠는데, 이 NFT에 이제 등록돼서 소유권이 이제 분산돼서 누군가 가질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이 NFT로 인해서 뭔가 자산화되고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메타버스 내 디지털 자산의 보유 및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메타버스와 함께 고속 성장 예상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메타버스라는 세계에 대해서 이게 바로 화폐로서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FT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고, 현재 우리가 뭐 암호화폐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그 엄청난 가격 상승, 성장세를 봤잖아요. 그런 장세들이 이제 NFT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현재 NFT가 어떤 상황이냐? 현재 NFT 시장은 굉장히 달아오르는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아내 그라임스가 디지털 그림을 NFT로 만들어서
65억에 판매를 했습니다. 디지털 그림을 실제로 NFT로 만들어서 65억에 거래를 했어요. 또 크리스티가 진행한 경매 매일 첫 5천이라는 이제 작품에서 이 작품이 780억에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첫 5천일이라는 제가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지도 몰라요. 이 그림에 엄청난 아까 얼마라고 했죠? 780억. 780억이 몰린 거예요. 이걸 사기 위해서.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인터넷 구글 치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NFT화 돼서 누군가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진짜를 갖고 있다는 거 진짜. 우리가 보는 건 어떻게 보면 복제품인 거죠. 그 진짜를 가질 수 있고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NFT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어마어마한 가격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NFT 시장이 싹트고 움트고 지금 막 성장세를 막 달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NFT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NFT 같은 경우에 크게 다섯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NFT 결제 플랫폼, 두 번째는 예술품과 수집품 경매, 세 번째가 게임, 네 번째가 엔터테인먼트, 다섯 번째가 테크, 지갑, 인프라인데 이 다섯 개의 이제 분류에서 하나의 기업 선택하면 되는데 제가 이 분류별 기업들이 어디 어디가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FT 결제 플랫폼에서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카카오, 네이버, 이즈미디어, 다날, 버킷스튜디오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니까 여기서 이제 옥석을 가리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뭐 다 투자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도 분명히 잘 쭉쭉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고 분명히 뭐 나가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쨌거나 내가 NFT라는 이제 관련 기업들을 사고 싶고 특히 NFT 중에서도 결제 플랫폼에 좀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제가 나열한 여섯 가지 기업 갤럭시아 머니트리, 카카오, 네이버, 이즈미디어, 다날, 버킷스튜디오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술품과 수집품 경매 이쪽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옥션과 신한지주가 있습니다. 이 두 개 기업을 잘 보셔서 투자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게임 NFT 관련해서 게임 관련주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M게임, 위메이드, NC소프트, 게임빌, 게임빌 홀딩스, 펄어비스, NHN, 카카오게임즈 이들 기업에 투자하시면 되고 엔터테인먼트 쪽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JYP,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 이런 기업들 투자하시고 테크나 지갑, 인프라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주식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 해외 주식에서는 NFT 관련해서 결제 플랫폼은 비자 카드 있죠? 비자. 그 비자를 사시면 되고 패션 관련해서는 프랑스 기업인 LVMH, 또 캐링, 또 미국의 나이키 이런 기업들 투자하시면 됩니다. 또 예술품 쪽에서는 이제 뭐 타쿵아트, 오리엔탈 컬처 홀딩 이런 기업들 투자하시면 되고 게임 관련주에서는 로블록스라는 기업과 유비소프트라는 기업에 투자하시면은 해외 주식 쪽에서는 NFT 관련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또 이제 해외 주식 관련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워너뮤직 그룹 그리고 홀 오브 페임 리조트 앤 엔터테인먼트, 돌핀 엔터테인먼트, 시네다임, 컬러스타 테크놀로지 이런 이제 기업들에 투자하시면은 해외 쪽에서 NFT 관련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투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해외 주식과 관련해서 테크, 지가 인프라 쪽은 이제 뭐 와이즈키, 그리고 AMD,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런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NFT 관련해서 해외 주식 쪽에서 테크, 지가 인프라 쪽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들 기업들 제가 지금까지 쭉 언급해 드렸던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제가 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세 개 기업 정도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세 개 기업 정도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제가 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해외 주식은 아니고 국내 주식에서 세 개를 꼽아 왔고 그 세 개 주식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서울 옥션입니다. 서울 옥션. 시가총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3,200억이라 써있는데 이 책이 나온 지 이제 뭐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 주요 주주는 이호재외 11인이 35% 갖고 있고 자사주를 6% 들고 있습니다. 그 주 매출처는 서울옥션이라는 기업의 주 매출처는 미술품 판매에서 57%, 경매와 중개에서 33%를 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그럼 왜 NFT와 관련 있냐? 현재 국내 1위 미술품 경매 그리고 중개 기업이고요. 미술품 양도세 개정으로 재테크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고
두나무와 NFT 사업 파트너십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한은행과 함께 미술품 등 실물자산 디지털화 및 소유권 분할 판매를 하는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엮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옥시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NFT 관련해서 투자해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다. 뭐 미술품 경매 그리고 뭐 신한은행과의 뭐 실물자산 디지털화 NFT 플랫폼 이런 것들 만들고 있어서 서울옥시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눈여겨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투자 타이밍을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NFT 관련해서 제가 갖고 온 기업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이 위메이드라는 기업은 게임주죠. 게임주. 시가총액은 뭐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1조 9천억이고 주요 주주로는 박관우 외 44% 그리고 국민연금이 7% 들고 있습니다. 주 매출처로는 라이선스가 43%, 게임이 40%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위메이드는 온라인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이 주된 사업입니다. 온라인 게임 회사예요. 말 그대로. 근데 2021년 2분기 블록체인 및 NFT 관련 신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NFT 관련해서 매출을 일으킨 회사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의 위믹스 월렛과 위믹스 덱스를 통해 NFT 아이템 거래 서비스를 위덱스 옥션을 통해서 NFT 경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FT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지금 확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빗썸의 대주주 비덴트에 이제 그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800억을 투자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NFT 관련해서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전략적 인프라, 전략적 관계들을 설정해 놓고 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NFT 관련해서 투자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기업은 제가 네이버 갖고 왔습니다. 네이버 누구나 다 아는 기업도 하나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서 네이버 갖고 왔는데 네이버 시가총액 67조 원, 주요 주주로는 국민연금이 10%, 자사주가 9%, 그리고 블랙록이 5%를 들고 있습니다. 주 매출처는 플랫폼이 52%, 커머스가 20%, 핀테크가 12% 들고 있습니다. 12% 나오고 있죠, 매출이. 그래서 이렇게 된 회사고 다 아시죠, 사실? 근데 네이버가 이제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 라인 블록체인 디벨로퍼스 및 암호화폐 지갑 비트맥스 월렛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도 갖고 있죠. 또 샌드박스와 협업해서 NFT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 라인테크 플러스를 통해서 일본에서도 NFT를 현재 발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NFT 관련해서 네이버 역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NFT 관련해서 투자해볼 만한 기업이다. 물론 제가 이 세 개를 갖고 왔지만 이 세 개 기업만 뭐 투자 순서 우선순위 순위가 아니고 그냥 제가 소개하고 싶은 기업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업들 쭉 나열해 드렸죠.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서 하나하나 뭐 검색도 좀 해보시고 조사도 해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NFT 산업 시대에 아 정말 이 기업은 돈을 벌겠다 이런 것을 좀 살펴보시고 또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면서 투자 타이밍을 좀 잡아 가신다면은 NFT 이쪽에서 조금 이제 괜찮은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투자는 진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투자에 대한 힌트, 실마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NFT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 이 정리가 여러분에게 뭐 한 달 뒤 혹은 세 달 뒤, 여섯 달 뒤, 1년 뒤에 큰 수익을 돌아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2022 미래 지도라는 책을 가지고 NFT 투자 유망 주식을 총 정리해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시다면은 2022 미래 지도라는 책을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